넘어간 것 같지만 뒤로 카일루와 코나가 보여요. 강추 더 올라갑니다. 우! 1200피트가 있어요. 1200피트. 1200피트는 거의 세상 밖으로 나간다고. 구름 밖으로 나가나? 그렇게 얘기하던데. 그걸 원하시는 분들에게 1200피트를 추천하지만 나는 800피트를 한 이유는 제가 800피트를 한 이유는 살짝 겁나서 800피트를 하긴 했지만 약간 좀 싸고 저렴하면서 패러세일링은 즐길 수 있다는 점. 800피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갔다면 800피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내려오네요. 일단 아침을 오후보다 추천을 하는 게 아침에는 훨씬 해도 덜 세고 그리고 보이는 것도 좀 잔잔해 보이는데 오후에는 아무래도 바람도 더 많이 불고 햇빛도 강하다 보니까 눈 뜨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. 모자나 뭐 선글라스 껴도. 그래서 오전에 만약에 일찍 일어나실 수 있으면 8시에 타는 거를 추천합니다. 오전 8시에서 7시 45분에 타는데 그래서 거의 한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왔지만 so worth it. so worth it. 그래서 패러세일링 정말 재밌습니다. 하와이에 오셨으면 워터스포츠 하나는 제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짚라인을 할까 패러세일링 할까 고민했는데 짚라인은 딴 데서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숲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바다에서만 할 수 있는 거로는 패러세일링이 좀 덜 위험하고 재밌는 것 같아서 패러세일링 고고 완전 추천. 진짜 강추. 그리고 보니까 어른들도 많이 타더라고요. 탈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매달을 수 있는데 두 명씩 탈 수도 있고 세 명 타는 것도 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무게 제한은 있겠지만 또 너무 가벼워도 혼자 못 타요. 그게 저한테 좀 이득이지만 요즘 살쪄서 혼자 탈 수 있다는 건 이득. 아무튼 UFO 패러셀링 괜찮네요. 다 말해야 돼서 아무 말 다 하고 있지만 친구들하고도 오고 연인들하고도 오고 신혼여행 왔을 때도 패러세일링 어떠세요?
추가한 게 고프로를 추가했기 때문에 고프로 추가가 한 4만 원 정도 있었고, 사진을 원하시면 사진도 가능한데 사진보다는 좀 액티비티니까 고프로가 괜찮은 것 같아요. 고프로를 추천하고 개인적으로 고프로나 액션캠 있는 분들은 그냥 자기 거 써도 되지 않을까.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발을 담근다고 해요. 발 첨벙첨벙 하는 것도 처음에 물어봐요. 하고 싶은지. 발 첨벙첨벙 하고 싶으면은 마지막에 발 담그고 해주겠다고 해서 신발은 다 벗고 탑니다. 몇 신지를 모르겠네요. 대박. 약간 밀당하는 느낌. 그네 타는 것 같아요. 그네. 바다 그네.